다시 돌아온 도전 땡땡왕 4화 MC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모셔왔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미디어학과 1학번 신유영입니다. 네, 오늘 디지털 미디어학과 신유영 학우님과 함께할 오늘의 도전 주제는 도전 미니게임왕. 네, 오늘은 도전 미니게임왕인데요. 말 그대로 미니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혹시 뭐 유영 씨는 자신 있는 게임이 있으신가요? 저요? 딱히 자신 있는 건 없는데 그래도 태연이보다 악어 게임은 뭐 낫다. 왜 뭐 그 마피아 게임 잘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마피아. 네. 아쉽지만 두 명인 관계로 마피아 게임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그럼 오늘의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펀치킹이라는 게임인데요. 이렇게 딱밤을 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와야 이기는 거지만. 네. 네, 자신 있으세요? 저 이거 진짜 못하거든요. 네, 저도. 아, 일단 해보긴 할 텐데 0점이 될 수도 있어요. 0점. 네, 저도 딱밤 하나는 진짜 못 때려서 지금 손톱이 아파가지고 아, 저도 오늘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번 연습. 어, 안 돼요. 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이렇게 할까? 아, 아니요.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것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그림처럼. 파! 그림 여기가 너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 태연이? 그래. 아, 잠시만. 이게 태연이 얼굴이다. 태연이 이마다. 태연이 이마 빡이다. 아, 됐다. 안 됐다. 네, 연습이니까 뭐. 550단. 네, 이제 제가 해볼게요. 와. 아, 이거 안 되겠는데? 780 못 하겠는데? 와, 기반하는데요? 이게 기반하는데 어떡해요? 아, 아니에요. 오늘은 780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아, 이 친구 기만하시는 거. 네, 그럼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780에 가깝게. 아니 이거 사실 룰을 바꾸고 싶은데요? 얘가 칭찬해주네. 네, 계산을 해보자면 849 빼기 780. 이거는 부담이 나나? 하시겠죠 뭐. 그래, 일단 저는 849고요 이제 유영씨 턴. 네, 10, 자, 100, 잠깐만 몇 차이 나냐? 780에서 738을 빼보면은 42네요. 네, 780 더하기 42, 820. 아, 유영 씨가 이겼네요. 제가 이겼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좀 싱겁게 제가 패배를 했는데요.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오늘은 3판 2선승제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제가 패배를 했지만 다음 게임에서 한번 기회를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를 제가 이기네요. 네. 네. 잠깐 빠이빠이. 두 번째 게임은 제가 서력해야 되는데 하필 제가 제일 못하는 게임이 나왔어요. 아, 바로 악어 게임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 저랑 태연이랑 그 예전에 몇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맨날 태연이가 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 제가 좀 자신 있지 않을까. 제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전 첫 번째부터 걸리더라고요. 거봐요. 이렇게 계속 걸려요. 네, 하지만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라는 거. 네. 하나님 아버지 제발, 하나님 아버지 제발,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건 뭐야? 아 제발 제발 이기해 주세요. 여기서 지면 끝이에요. 여기서 지면 끝이라고요. 끝내자 태연아. 안 돼. 끝내자. 악어야 한번 도와달라. 어. 와. 와 이게. 아 악어야 고맙다. 아 이렇게. 아 저는 승리의 진심이란 말이에요. 악어가 게임을 안 해요. 저는 지금까지 게스트한테 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1초 듣고 맞추기는 패배를 했지만 네, 악어 게임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저는 눌러보지도 않고 승리를 아싸. 이게 아닌데. 이거 가위바위보로 아 이거 연습 게임이었잖아. 아, 아니요. 에이, 재밌게 루미큐브 하시죠, 이제. 아, 네. 네. 이제 다음 게임으로 가볼 건데요. 대망의 결승 게임. 루미큐브입니다. 루미큐브 잘 아시죠? 네, 겨우겨우 루미큐브를 유영 씨를 꺾었습니다. 아, 그러고요. 아. 결국 타이틀을 계속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아, 수고하셨네요. 네, 유영 씨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한 같이 게임하고 도전 땡땡하고 하니까. 진짜 오늘 역대급으로 피말리는 게임이었어요. 그 제가 좀 오래 끌긴 했는데 그래서 진짜 완전 심장 쫄깃쫄깃한 게임이었어요 진짜. 아, 그래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화 때가 되게 많이 떨렸거든요. 제가 네 진호 선배랑 퀴즈 할 때보다 훨씬 더 떨렸는데 퀴즈라면은 근데 퀴즈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찌 됐든 지금 와서야 네. 네, 게임의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그걸로 축하한 거죠. 네. 네, 도전 땡땡왕 4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5화에서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께 달려가겠습니다. 안녕!